부총리님, 20대 마지막 국정감사고요. 그때 우리 국정감사 시작할 때 모두 말씀했어. 우리 경제 상황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기탄 없는 의견 진짜 잘 수렴하고 정책에 반영했다. 그런 말씀하셨죠? 네네. 지금 이 경제를 보는 시각이 물론 다를 수가 있어요. 여당, 야당 입장이 다르죠. 그런데 일부 여당 의원들께서는 우리 야당 의원들이 경제가 위기다, 어렵다, 경제 성장률 달성이 어렵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게 마치 위기를 바라는 듯한 경제 성장률이 달성되지 않기를 바라는 듯한 이런 식으로 받아들이고 있는데 총리, 저 부총리님도 그렇게 생각하세요? 예, 그렇지 의원님. 않죠. 그렇지 않죠. 어느 국회의원이 어느 여야가 경제 성장률이 낮아지길 바라고 위기에 빠지길 바라겠어요. 정책이 좀 잘못되니까 우리가 시그널을 보내는 것이고 와닝을 보내는 것이고 정책에 전환을 요청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근데 지금 보니까 지금 이제 제가 이제 지켜보면서 오늘 우리 동료 의원들 특히 우리 당의 의견에 대해서 우리 부총리께서 물론 이제 여당 의원들은 대통령의 경제 정책이라든가 어제 뭐 시정 연설에 대해서 옹호해야 되겠죠. 그러나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전문성을 갖고 있는 부총리 입장에서는 중립적인 입장에서 이런 얘기들을 받아들이면서 수용하고 수렴하기보다는 일종의 오류가 없다, 정책에 틀리지 않았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지나친 소신 같은 게 엿보여서 제가 대단히 좀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면서요. 자, 한번 보십시다. 우리 경제가 지금 문재인 정부 들어서 이제 2년 반, 벌써 이제 반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어떤 성과들이냐. 물론 좋은 점도 있겠습니다만 언론에 이런 시각도 있어요. 보세요. 쭉 보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부총리님, 지난 17일 날 경제당원회의를 갖다가 원래 처음 열었죠. 그렇죠? 예. 경제당원회의를 대통령이 주재했죠. 예, 그렇습니다. 2017년 12월 달에 국민경제회의를 갖다가 발족시면서 처음 열고 처음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처음이죠, 그죠? 대통령이 주재한 경제당원회의가 처음이죠. 예. 거기에 바로 대통령의 안일한 경제인식이 녀석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18일 기재부가 그 그린북에서 발표한 그린북에서 수출과 투자가 7개월 때 연속 하락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했죠. 예, 있죠. 예, 2005년 이후에 그린북 발간 이후 처음이죠. 그것도 사실이잖아요. 그렇죠. 자, 경제장관 회의를 갖다 소집한 후에 내세운 정책이 가장 대표적인 SOC 투자, 건설 투자 활성화였습니다. 맞죠? 자, 지금 이 정부가 들었어와 가지고 그 얘기를 했어요. 지금 뭐 지난 그 저 우리 저 MB 정부라든지 그때 가장 비판했던 것이 보수 정권이 제일 잘했다고 비꼬던 SOC 이 건설 투자를 들고 나와가지고 이름을 갖다 새로 붙였어요. 생활 SOC. 그러면 지금 하는 정부 생활 SOC고 그 전에 그 저 한 SOC는 뭡니까? 그럼 뭐 비생활 SOC입니까? 뭡니까 그게? 응? 이게 뭐예요? 다 SOC 아니에요? 자. 그날 또 경제정책 얘기를 하시면서 대통령께서 소득주도 성장, 이 정부의 경제정책의 주도를 이루고 있는 소득성장의 소자도 안 꺼냈습니다. 그런데 어제 말씀입니다. 대통령 시정연설에서도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시면서 소득주도 성장의 소자도 안 꺼내시더라고요. 경제라는 단어를 갖다 무려 29번 언급하시면서 혁신성장, 포용성장 말씀하시면서 소득주도 성장 소자는 어디 가버리고 없는 것 같아요. 폐기하는 겁니까? 감추는 것입니까? 하게 그랬더니 장관께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고 얘기를 하던데 또 하나 시정연설을 보게 되면 대개 이제 우리가 남 탓을 할 때 두 가지 탓을 하게 돼요. 하나는 조상 탓이에요. 전 정부 탓이에요. 물론 전 정부가 못한 거 있죠. 구조적으로 못한 거 있어요. 또 하나의 탓은 외부 탓이에요. 자, 전 정부 탓도 벌써 2년 반이 흘렀으면 이제는 전 정부 탓할 시기 아니잖아요. 그것도 내 탓이에요 이제는. 외부 탓을 하게 되면 다른 나라도 국제경제가 어렵습니다만 성장하는 나라도 많이 있어요. 이제 그건 그만두고 어제 보게 되면요. 재정 확장을 갖다가 강조하시면 두 가지를 얘기하시더라고요. 첫째는 충격파를 대외 충격파를 막는 방파제 역할 경제 활력을 살리는 마중물 역할을 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네. 아니 이 마중물 타령 이게 아직도 마중물 타령입니까? 이제는 본물이 칼칼 쏟아져 나와야 될 시기 아닙니까? 이 정부 끝날 때까지 마중물 역할만 마중물 경제만 하다 말 것입니까? 두 번째 혁신성장 강조하시면서 마치 재정 확장이 혁신성장의 알파요 오메가인 듯 무조건 재정 확장만 강조하시더라고요. 부총리님 혁신성장이 재정정책으로 다 됩니까? 하게 많은 의원이 진행했죠. 기술혁신, 노동개혁, 규제개혁, 구조개혁
이거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이런 문제 소리가 지적 가는 거예요. 의원님 아까 말씀드렸던 것 중에 그 저희는 경제가 심리이기 때문에 경제에 대해서 지나치게 너무 위기만 강조하는 것에 대해서 좋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던 그 것이죠. 아까 어느 의원이 얘기하시던데 우리 저 국민들이 소비를 안 한다. 야당 의원들이 경제 어렵다니까 소비를 안 한다. 아니 우리 국민들이 그렇게 어리석은 사람들입니까? 우리 야당 의원들이 경제 위기라 해서 소비를 안 하고 우리 국민들 경제를 보는 눈이 그 정도밖에 안 됩니까? 그런 국민을 상대로 지금 경쟁적 피는 거예요? 의원님 정... 어? 저... 아, 다들 위기 어렵다 다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래도 아주 환란 잘 되고 있습니까? 국민들이요. 어? 현명한 국민들이 소비를 할 때 위기라 그랬던 활성화라 그랬던 스스로 판단해서 잘하게 됩니다. 피부로 저 그들이 더 잘 느끼지 않습니까? 하나만 더 지적합시다. 일자리 질 개선되었다고 물론 얘기를 다 많이 했습니다. 했는데 보세요. 지적했지 않습니까? 9월 공량, 고용동향에서 주당 36시간이나 풀타임 일자리 45만 명 오히려 줄었습니다. 어? 재정이 투입된 60세 이상 노인 취업자가 1년보다 38명이 늘은 거 말아요. 그런데 40대 취업자 수가 17만 9천 명 감소하지 않았습니까? 제조업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1만 명이 줄었습니다. 18% 감소하고 있습니다. 이거 우리 야당이 지적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전인수 어느 나라 대통령께서 경제 진단을 하고 어? 하시느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 얘기예요. 어? 왜 저 1분이 소득 넣은 거 말씀하시면서 왜 가처분 소득 이거 왜 감소한 걸 왜 얘기 안 합니까? 이게 가장 핵심 아닙니까? 그래서 저도 시간이 없기 때문에 나중에 얘기하겠습니다만은 우리가 이 국정감사를 통해서 경제정책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을 할 때 좀비 방을 열고 수용하고 그것도 수렴하면서 필요한 경제정책의 전환에 대해서는 그 시식하려고 얘기하고 우리 여당에 혹은 야당에 협조를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예, 의원님 아까 저기 여당 의원도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세계 경제의 회복세 속에 한국 경제만 나 홀로 침체하고 있다. 이건 명백한 맞지 않는 얘기입니다. 어제 제가 지난주에 IMF 연재총회 왔습니다만은 국가 세계 국가의 90%가 경제 하향에 노출돼 있다고 하면서 소위 싱크로나이즈드 슬로우다운이라는 새로운 신조어가 생길 정도로 어렵습니다. 그런 사안이 하나 있고요. 확대 재정에 대해서도 의원님 말씀 주셨습니다. 확대 재정, 뭐 그건 정책 판단의 문제입니다. 확대 재정을 가지 않고 그냥 축소 균형에서 머물 것인지 재정을 더 역할을 해서 확대 균형을 갈지에 대한 판단 문제에서 정부는 확대 재정으로 가는 것이 낫겠다고 판단을 했고요. 그렇게 해서 확대 균형으로 가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판단을 했던 것입니다. IMF와 OECD에서도 저희 한국 정부가 이와 같은 조치를 선제적으로 한 것에 대해서 가장 높게 평가하고 있다는 얘기도 제가 듣고 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의원님께서는 이런 분야를 지적할 수 있지만 또 정부는 그런 방향 말고 다른 방향도 있다는 것을 같이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나아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분 추가 시간까지 다 쓰셨습니다. 보충 질의 때 하시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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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